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it you. The words, it's alright, it's alright.푸릇푸릇한 산들이 서서히 옷을 갈아입고 있는 가을. 산자락 아래에는 화암리 작은 마을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낮은 돌담 너머로 살짝 궁 보이는 집.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인데요. 유혜정 리포터가 이 비밀의 공간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섭니다. 울창한 나무숲에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은 정원. 마이맨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 고수 안현혁 씨입니다. 이 집은 17년 전 호텔리어였던 주인공이 오래된 집을 구입해 컨트리풍 하우스로 직접 개조한 한옥 카페인데요.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럽고 소박한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17년 전에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동생이 학교를 이쪽에 나왔어요. 동생 하숙집 구한다고 쭉 다니다가 그냥 구석구석 좀 다니게 됐는데 이곳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구경하다가 네, 그때 이제 비어 있었어요. 이쪽에 제가 평소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스케치가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직접? 네, 나무로 다 직접 인테리어 했어요. 17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내부도 다 나무로 예쁘게 되어 있는 거겠네요 지금? 네네네. 우와, 저 구경 좀 시켜주세요 대표님. 아 네. 이제 이 비밀의 나무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겉과 달리 내부는 나무로 모던하게 꾸몄습니다. 오래 묵은 질감을 좋아하는 안현혁 씨는 시골 할머니께서 주신 다듬이와 돗자리를 짜던 틀도 소품으로 활용하는 센스쟁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관없는 소품들이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건 모두 나무 벽 때문이랍니다. 이 벽을 직접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이게 전에는 이쪽에 이제 시멘트 벽이었어요, 일반적인. 나무로 한번 싸보자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쌌어요. 이게 무거운 물건 선적할 때 쓰는 팔레트라고 하는 그 나무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뭐 비를 맞아도 잘 썩지 않는 이제 그런 튼튼한 나무들로 만들기 때문에 오래된 느낌도 잘 나고, 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뭐 못 박힌 자리도 있고, 그래서 인테리어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한 조명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소박하지만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실내 공간. 특히 나무와 노란 조명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내는데 최고라고 하네요. 소재가 비쌀 수도 있다, 나무들은.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이 팔레트라는 소재도 실내에 간다는 비용이. 그러니까 저는 한 팔레트에 한 3,000원 정도 주고 사요. 3,000원이요? 네. 3,000원이요? 네네. 팔레트 한 장만큼 나오려면은 제가 사는 비용의 한 10배 정도? 이제 그런 공장들이 있어요. 네, 들여온 그 팔레트를 재분리해서 다시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분리하기 전에 그거를 사서 저희가 가져와서 여기서 직접 분리를 하죠. 그럼 분리 작업이 쉬우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을 굉장히 튼튼하게 박아놓은 거라서 네. 네, 물을 잔뜩 뿌려가지고 좀 불어있는 상태에서 뜯으면은 이게 잘 뜯어져요.
주인공을 따라하면 저렴하고 멋진 인테리어 생각보다 쉽겠는데요. 목재 팔레트로 가구며 소품까지 직접 만드는 그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들이 늘어나는 즐거움이 좋답니다. 정말 황금손이 따로 없네요. 집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창에도 주인공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이 창문에 대한 얘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 들려주세요. 아, 네. 처음에 이 창이 통창이었어요. 아, 그냥 하나를? 네네네. 전체 유리로 된 통창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숲속이라서 자연바람이 들어오면 좋겠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고민을 하다가 3분의 1 정도를 절단을 했죠. 잘라낸 부분을 창틀을 만들어서 그 잘라낸 유리를 활용해가지고 다시 그 안에다 유리를 끼워놓고 그래서 문을 만들었죠. 유리 절단용 칼과 적당한 나무만 있으면 창 리모델링도 어렵지 않으니까 겁내지 말고 나만의 창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창으로 하는 인테리어 방법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옥 퇴마 위에 창문과 문을 덧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샤시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게 뭐 샤시나 이제 그런 걸 사용하면 이 집하고는 좀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조금씩 모아놓은 그 창문 틀이 있었는데 그 창문 틀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다. 준비물은 나무 창문, 문, 경첩, 모시면 끝. 벽 크기에 맞춰 모자이크 하듯이 창문을 끼워주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완성됩니다. 이제 그 샤시하는 곳에서 자기네 그 공장 앞에다가 가져다 놔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버리는 데다 돈이니까 그렇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내놓으면은 제가 가져오는 거죠. 그럼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멋있는 인테리어가 완성된 거예요? 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일반 이제 가정집 좀 대입을 해보면 네. 활용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하우스를 쓰기에도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손님들 오시면 접대하는 공간으로 쓸 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걸로 만들면 뭐 굉장히 감성적이고 좋으실 거예요. 아직 다 못한 집 구경 계속 이어가 볼까요? 100% 수작업으로 완성한 핸드메이드 카페에는 노란색 문이 인상적인 창고. 따뜻한 겨울용 난로가 기다리고 있는 별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가장 아끼는 곳은 작은 공방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직접 지은 작은 나무 오두막에선 이 집의 모든 인테리어 용품이 탄생합니다. 샤프지 가는 이유? 나무에 거칠거칠하게 일어나요. 아, 네. 카페를 위해 작게 시작한 일이 점점 커지게 됐는데요. 이제는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 문의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뗄감으로나 쓸만한 그런 목재들이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중한 자료가 돼요. 지나가시다가 와 저거 멋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소재가 되니까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네.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참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준히 하실 계획인가요? 네, 아직 여기는 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창들을 모으고 그리고 버려진 그 문들, 뭐 방문이나 뭐 대문이나 그런 것들을 집을 짓고 싶어요. 그냥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집인 거예요? 네, 벽이, 전체 벽이 뭐 방문으로 되어 있고 우와. 앞에 전면은 다 창문만으로 이루어지고 7년의 손길이 이어진 이 공간에는 주인공이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닦아나갈 다짐들이 구석구석 물들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어낸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팁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그분들도 집에 직접 가셔가지고 다 활용해 보시고 그렇게 앞으로 인테리어를 쭉 해올 예정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열어도 되겠네요. 나 그 정도 실력은 아니고요. 네. 아유 겸손하신데요. 그때 그대는 누구와 오래된 빈집을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변신시킨 나무 인테리어 고수 안현혁 씨. 화려한 가구나 소품이 없어도 예쁜 마이 맨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주인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 인테리어 고수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주의 컨트리풍 하우스입니다. 나무로 만든 나만의 따뜻한 공간 마이 맨션.